어떻게 하셨죠? 그니까 바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 예. 정답! 은지둥이! 네? 유진둥이, 국립부경대의 통합 연도는? 1996년. 무슨 대학교가 통합하였죠? 부산 수산대학교랑 부산공업대학교. 정답! 1941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수산고등교육기관인 부산수산대학교와 1924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업기술교육기관인 부산공업대학교가 1996년에 통합해 설립된 부산 최초의 대학으로 올해 2024년은 창학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민서둥이, 가온간의 가온의 뜻은? 가운데! 정답! 가온간의 가온은 가운데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대한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온간의 1층에는 소비조합, 휴게실, 우체국, 미용실, 사진관, 안경점, 여행사, 편의점, 무인 ATM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내가? 영어 형문이잖아. 민지둥이! 네? 그럼 역지문 갈게요. 1관 2층에서 영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곳은? 아, 거기! 네, 어디죠? 모르겠어요. 땡! 공학 1관 2층에 위치한 링크플러스 글로벌 카페는 원어민과의 프리토킹, 취업 관련 특강, 영어 쓰기 클리닉,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카페를 활용한 스터디 그룹 등의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웅둥이! 학생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진로취업 길라잡이. 정답! 아, 이거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죠? 제가 참 예쁜 줄... 진로취업 길라잡이는 학생 역량 개발과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AI 맞춤 진로 설계부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무료 토익, 현직자 멘토링 등의 제휴 콘텐츠는 물론 적성 검사까지 할 수 있어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웅둥이. 이거 어떻게 하셨죠? 그니까 바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링크플러스 글로벌 카페.